8월 4일 주일 이른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이기 본문은 사사기 4장입니다. 본문을 다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1절 이하 3절 다시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악행. 둘째는 4절 이하 16절 사사 드보라. 셋째는 17절 이하 24절 시스라의 죽음. 이스라엘의 악행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서 이민족의 압제가 있고 이스라엘의 부르짖음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의 패턴으로 반복됩니다. 1절 이하 4절을 보시면 에후시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야빈 왕은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이하게도 여사사가 언급됩니다. 아니 이스라엘에 남자가 없나? 어떻게 여자가? 우리는 구체적인 사정을 잘 알지 못합니다만 그때 하나님께서 여사사를 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남성들의 면면을 보면 오늘 본문은 바락을 통하여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락은 당시 백성을 대표할 만한 남자 장수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여사사 드보라의 지시를 받는 한 장면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굳이 여사사를 쓰셨는지 이해할 만합니다. 여사사 군사를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라는 드보라의 명령을 듣고 바락은 대단히 소극적인 대답을 합니다. 8절에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런 대답을 듣고 드보라가 예언적인 말을 합니다. 9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바락의 수준이 이 정도라면 다른 남자들의 수준은 물어볼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구원의 대업을 이루셨습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열두 사도 중 드보라가 유일한 여사사입니다. 보통은 하나님께서 남자를 사사로 세워 쓰셨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비록 예외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여자를 사사로 쓰기도 하셨습니다. 남자 혹은 여자라는 성별로 교회 가운데 직분을 무자르듯이 그렇게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여성을 귀하게 쓰실 때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여기며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드보라의 예언적 선언은 극적으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헬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사기 1장 16절에서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인 겐 사람이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한다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남방 황무지에 살고 있어야 할 한 집안이 거주를 옮겨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장막을 치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헤벨입니다. 바로 이 사람의 장막으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다벨산 전투에서 대패하여 군사를 다 잃고 홀로 피신하였는데 헤벨의 아내 야일에게 피살되었습니다. 21절 보시면 그가 깊이 잠듬에 헤벨의 아내 야일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은 비록 전투에서 이겼지만 적장을 죽이는 영광은 야일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는 신약교회 성도인 우리로서는 먼저 이 말씀을 역사로 봤습니다. 아하,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구나. 다음으로 이 말씀을 동시에 계시로 받아 우리 신행의 교훈으로 적용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위하여 때로 여자를 귀하게 쓰시는구나.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대하여 열린 마음으로 받아야 하겠구나. 나아가 영원을 향한 우리의 노정에 교훈으로 적용합니다. 일을 이루는 것과 그 일에서 영광을 얻는 것은 별개일 수 있구나. 이 아침에도 말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